외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향하시는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많이 덥죠? 아, 또 이거 오늘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때문에 이렇게 또 화가 나가지고 전철 타면서 오면서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올라온다, 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자체도 문재인 때문에 아닙니까? 하, 정말.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저희 언론에는 안 나오는데 해외 언론에는 계속 스팸 미수 사건으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계속,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쌀값이 계속 폭등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지금 국내에 쌀 재고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세간의 언론에 의하면 그 쌀이, 재고에 있던 쌀이 북한의 석탄이랑 맞교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정부는 아무런 해명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 이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정부가 대놓고 직간접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계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과 막 바꿔진 쌀은 우리 북한군에게 가서 그들에게 추후에 대한민국을 침략하는 식량으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쌀값 상승으로 또 물가가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정말 말도 못합니다. 정말이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좌파 정부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경찰 여러분, 열심히 이 주파파 정부에 충성하고 계신 경찰 여러분들, 그간 고생도 많으실 텐데 뉴스 보셨습니까? 또 이번에 경찰 개혁 명분으로 경찰제 기수인원 제한하고 병역 정한본부 폐지하고 장학금 제도 폐지하고 어떻습니까? 그간 충성하던 정부에 이렇게 뒤통수를 맞으니 어떠하십니까? 제 말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바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주석가 정부에서는 열심히 충성하여도 결국은 토사구팽대의 처지입니다. 적어도 그럴 바엔 최소한의 명예는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겸 검찰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드루킹 조사, 드루킹 특검 똑바로 해주십시오. 김경수씨 똑바로 조사해주십시오. 국민들은 유름나무 출판사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인선이 대체 뭔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법원 경찰 못 믿겠으면은 우파 언론에게 던지십시오. 우파 언론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의심된다 하는 거는 바로 압수수색 신청하시고, 그리고 일부러 영장발급 지연시키면서 증거인멸 시간 벌어주는 한 검사들 누구인지 하나하나 똑똑히 기억해 주시고 증거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두 번 다시 이 주사파들이 재직거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 여러분들. 맞습니다.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유엔과 동맹국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허용하러 하고 있습니까?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북한 국민? 전혀 아닙니다. 김정은 이 북한 독재자와 그를 따르는 세력들을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북한을 도와주려 해봐야 북한 국민에게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가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도와준 것이 아닌 모두 김정은의 공으로 치하되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적대시하게 됩니다. 인도적 지원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인도적으로 도와줘도 결국 그 물품은 북한 국민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태껏 그러하였듯 북한 인민군 간부와 지도층 그리고 군량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남북 겸용을 가장한 개성 문산간 고속도로, 평화를 가장한 GP천수, 북한산 석탄과 맞바꾼 쌀, 그리고 적폐청산을 가장한 기무사 해체 등 하나하나 이 문재인 정권의 적화 계획이 실현되고 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적화 통일을 막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동맹국인 미국과 뜻을 함께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 편에 서서 같이 제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사파 좌파 정부 이놈 새끼들은 중국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까? 맞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6.25 때 우리를 침략한 자들 중공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잘나신 우리 정부분들은 중국에게 한마디도 못합니다. 한마디도 못할 뿐더러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하나도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한국은 작은 나라이며 중국에게 함께하겠다고 말이나 하는 대통령이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새끼가 대통령입니까? 이런 새끼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문재인 이 새끼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집권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TV에 나와서 허실지 처먹는 거, 먹방이나 하는 거, 나를 말아먹는 거, 이거 하나 잘하네요. 문재인 하나만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드 배치 때 온갖 중국의 온갖 치졸한 보복에도 한마디도 못하는 이 등신 같은 좌파 정부 놈들, 중국에서 넘어오는 온갖 미세먼지와 우리나라에서 근해에 무단으로 넘어와 불법 조업하는 중국에도 한마디도 못한 이 정부분들, 동북국료가 역사 왜곡, 이젠 백세사까지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더러운 수작에도 한마디 못한 이 정부놈들, 러시아판 사드 S-400을 수입해서 산두만도 등에 실전 배치하고 한국을 사정권에 두고 시험발사까지 하려는데도 한마디도 못하는 이 문재인과 좌파 전문놈들, 반말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건 암묵적 동의입니까? 암묵적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친중은 매국 행위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친일보다도 더 나쁜 게 친중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이 친중은 지금 어딘선가도 중국의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고의적으로 유출시키고 중국을 이롭게 하고 알짜지역을 중국에 팔아먹고 얼마 전에 금호타이어 넘어갔습니다. 아무튼 침묵은 매국 행위입니다. 6.25 분단의 아픔을 가지게 된 것도 중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와는 교류를 당장 중지하고 당장 단교해야 합니다. 당장 단교하고 이런 잠재적 적성 국가로 인식하고 항상 침략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께서는 반중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이 집회가 애국 집회를 넘어서 반중도 하는 집회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그래야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